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짬뽕탕 보여드리겠습니다. 짬뽕에는 야채는요, 삼배추를 제가 잎을 5장 준비했고요. 오늘 2인분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제 대파 큰 거 한 뿌리 하고요. 양파 반 개. 돼지고기 요게 한 3스푼 정도 됩니다. 갈아 넣는 거고요. 채소로도 되고, 돼지고기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홍합 있으시면 준비하시고요. 홍합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생략하셔도 돼요. 겨울 같을 때는 홍합이 싸잖아요. 쓰시면 되고. 칵테일 새우 있죠? 우선 이걸 준비했습니다. 냉동 그 해물 있죠? 여기 섞여 있는 거. 홍합, 조개, 뭐 오징어 다 섞여 있는 걸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또 제가 간 마트에는 그게 없어서 모사왔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오징어 준비해가 넣으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요렇게만 넣어도 어느 정도 짬뽕 국물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해서 한 번씩 국으로 끓여 드셔도 됩니다. 주재료는 요렇게 들어가고요. 부재료는 해물이든 오징어든 원하시는 대로 있으시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재료를 먼저 좀 썰어 볼게요. 자, 대파도 조금 좀 가늘게 어슷썰어 주고요. 홍합을 이제 씻어야 되는데, 홍합은요, 잠깐 보여드리면, 홍합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실같이 생긴 거, 요거를 떼내주시고요. 홍합에 붙어 있는 요런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홍합 껍질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이거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헹구시면 돼요. 이걸 굳이 소금에 지내건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자,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칵테일 새우는 좀 한번 헹궈 주시고, 고운 고춧가루 쓰시면 좋은데요. 고운 고춧가루 없으시면 믹서기에다가 굵은 고춧가루를 한 2스푼 넣어가 돌려서 조금 갈아서 쓰시면 돼요. 아주 곱진 않아도 짬뽕 끓여 먹을 만큼은 되거든요. 자, 그 정도로 갈아 주시면 됩니다. 식용유를 좀 넉넉히 넣어줘야 돼요. 짬뽕 국물은 또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혹시 식용유만 쓰기가 좀 그하다 싶으시면 참기름을 조금 섞어 쓰셔도 돼요. 이렇게 먼저 대파부터 좀 넣고 볶아 줄게요. 돼지고기를 한 2인분 할 거면은요, 종이컵에 한 반컵 정도 분량을 줍니다. 이렇게 볶아줍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파기름에다 볶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는 고추와 양파를 넣고 볶아주는데요. 좀 많이 볶아야 돼요. 배추가 거의 투명하게 거의 반이 다 익을 정도로 볶아야 되거든요. 마늘 다진 거 한 스푼 넣고요. 조금 매콤하게 하시려면 고춧가루가 좀 매우면 좋거든요. 이거는 굵은 고춧가루인데요. 그냥 고춧가루입니다. 저는 좀 매운 거 쓰고요. 또 원하시는 대로 또 고춧가루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조금 고운 고춧가루 쓰시면 돼요. 아까 제가 믹서기에 갈았는 거 있죠. 그렇게 한 2스푼을 고운 고춧가루도 이렇게 하셔갖고요. 이거는 저는 이제 고추장용입니다. 고운 고춧가루를 한 2스푼 넣고요.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거는 저는 자살가루인데요. 자살가루를 이렇게 한 스푼만 넣습니다. 이게 자살가루는 그냥 국물에 이제 조금 진한 맛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지, 이 국물을 걸쭉하게 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볶아줍니다. 이제 조금 요거 멸치육수거든요. 자, 멸치육수 조금 너무 말랐다 싶으면은 이렇게 멸치육수를 조금씩 추가해가면서 볶으시면 돼요. 멸치육수를 부어줍니다.
요렇게 해서만 해가지고요. 이제 간을 해서 드시면 맛있거든요. 얼큰한 짬뽕 국물 맛입니다. 그리고 멸치육수 500ml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맹물입니다. 한 200ml 더 부어줄게요. 이렇게만 이제 넉넉하게 나오거든요. 홍합 없어도 이 상태에서 이미 평상시에는 이렇게 얼큰한 국물 끓여 드시면 돼요. 짬뽕 국물 비슷하게. 근데 이게 이제 오징어 있으시면 오징어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냉동 해물 있죠. 그러니까 오징어랑 조개들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해물 있잖아요. 얼려 있는 거. 그거 여기다가 이제 한 주먹씩 넣으시면 또 해물 짬뽕이 되죠. 그 베이스는 기본이다 생각하시고 평상시에는 이렇게도 국물로도 근하게 드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형편 닿는 대로 뭐 손에 닿는 대로 뭔가 해물을 더 넣고 싶으면은 여기다 있죠. 있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모시조개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홍합도 괜찮고. 기본은 여기에 멸치육수와 이거 돼지고기 조금만 넣고 이렇게 볶아도 근한 짬뽕 국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간은 멸치 액젓을요 한 스푼 넣고요. 소금물은 나머지 간을 맞추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소금은 개인 취향에 따라 맞추시는데요. 여기다가 밥을 말아 드실 것 같으면 이대로 자기 입에 맞추면 되는데 만약에 면이 들어가게 되면은 간을 조금만 더 세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기본 짬뽕 국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혹시 뭐 참치액 있으시면 조금 더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이제 쭉 끓어 오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배추는 볶으면서 거의 다 익혔기 때문에 이거 이제 팔팔 끓으면 그냥 드시면 돼요. 자, 칵테일 새우를요. 많이 넣으시면 또 더 맛있고요. 한 줌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홍합을요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또 파랑색 그 청양고추 있죠. 그런 것도 좀 잘게 썰어 넣어줘도 돼요. 팔팔 끓이면 다 끝났습니다. 후춧가루 있죠? 조금만, 약간만 쓰겠습니다. 끓어서 이제 다 된 겁니다. 이렇게 홍합이랑 새우는 금방 익거든요. 불을 끄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오늘 맛있는 면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식자재 마트에서 샀고 또 식자재 재료 파는 곳 또 뭐 대형마트에선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수타식 종아면. 여기 업소용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요거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게 해 드시려면은 일단 물을 끓여요. 이거는 지금 얼어있는 상태거든요. 자, 얼어있는 상태를 넣습니다. 저는 이거 먹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짜장면 집에 짜장면만 쫄깃한 줄 알았는데 이게 거기에 못지않게 쫄깃하더라고요. 이렇게 잠시 후면 넣거든요. 그럼 이거는 삶으시면 안 돼요. 절대 삶으시면 퍼지는 통통 부른 면을 드시게 됩니다. 이거 이미 삶아가지고 얼가놓은 거라서 이렇게 해동만 시키면 돼요. 끓이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 면도 같이 소개해드리고자 안 끓었거든요. 자, 끓기 전에 불 끕니다. 이제 해동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담아서요. 물에다 해동시키는 면을 담고요. 그리고 이제 짬뽕 국물을 담는데요. 이렇게 제가 시금치잎이 좀 있어서 자 색깔을 위해서 넣겠습니다. 짬뽕당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